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렸던 대통령 민생 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도정 들어 역점 추진하고 있는 UAM이나 그린 수소, 분산 에너지 정책에 지원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UAM과 그린수소, 우주 등 미래 신산업에 뛰어든 제주도. 제주도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처럼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사업의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한 미래 신산업 분야 실천 과제는 UAM 시범 운용 구역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그린수소 실증 사업 투자,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 등입니다. 우선 UAM의 경우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따라 공공과 관광,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상용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안정성 검증 단계에 있는데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 제주와 대구, 경북, 부산이 상용화에 적합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범 운용 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제주도가 민간 기업과 그 UAM 그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통해 조천과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 운영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 자유거래 시장이 운영되고 ESS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념이 적용돼 사업 활성화는 물론 출력 제어 문제 해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울산, 제주도를 자주 인천, 충북 왔습니다. 등 전국에서 제주도 올 10곳가량의 때마다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이 특구에 나라의 눈독을 들이는 보물이라는 상황에서 생각이 이번 대통령의 발표로 제주가 힘을 아름다운 얻게 됐습니다. 자연과 생태 이 밖에 자산은 전기차 폐배터리 국제 활용을 위한 사회로부터 클러스터 조성과 그린수소 인양 개념이 생산에 전부 미로 전폭적인 배출이 투자를 될수 약속하며 있고 탄소 제로 국제사회에서 정책에도 순항이 소통을 할수 예상됩니다. 있고 내년에는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폐배터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그리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UAM 시범 운용 지역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그린수소 활용처를 확대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들 평소에도 계속 부처와 교감하고 챙기고 있었고, 대통령님 이제 말씀을 좀더 지렛대 삼아서 부처와 논의를 더욱더 좀 힘있게, 신속하게 가져감으로써 그런 것들을 빠르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정책 등 그림자 민선 8기 그림자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